안녕하십니까. 당독서 연구소 프로닥터 박명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환의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우리 세포가 사는 집, 우리가 집이 없으면 그 누울 곳과 잘 곳이 휴식할 곳이 없죠. 집이 가정이 우리의 어쨌든 사회의 가장 기초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사는 곳이 집이듯이 세포도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집이 무너지거나 집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많이 여기저기 막 손을 봐야 될 것이 많다. 그러면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잘 정돈되어 있고 깔끔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윤택하고 활기차고 그럴 텐데 그 안에 뭔가 쓰레기들이 다 덮여 있고 무너져 있고 그러면 거기서 생활하는데 생활 반경이 되게 좁아지고 불편하겠죠. 그렇듯이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이런 세포가 사는 집, 그걸 우리가 이제 ECM이라고 하는데 ECM. 이게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냥 세포가 사는 집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ECM이 무너지면 잘 안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각종 다양한 질환들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게 무너지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 노화예요. 조금 더 이거를 쉽게 인식하려면 우리가 보면 뭐죠? 주름, 피부에 주름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바로 피부의 노화를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계속 우리 몸속에 떠돌아다니는 세포가 있고 고정되어 있는 세포가 있죠. 이 떠돌아다니는 세포는 어떤 걸까요? 뭐 잘하는 게 적혈구라든가 백혈구라든가 뭐 면역세포들 이런 것들은 우리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세포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세포가 만들어지면은 어디에도 안 움직이고 딱 붙어 있는 데가 있죠. 붙어 있는 세포들. 예를 들면, 심장에 있는 세포들은 심장에 딱 붙어 있고, 간에 있는 세포는 간에 딱 붙어 있고. 그렇죠. 이게 모든 뭐 신장, 뭐 조직, 근육에, 이 세포들은 각자의 그 조직에 거기에 딱 붙어서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런 룰, 이게 우리가 처음 몸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법칙인데 이 법칙을 깨는 질환이 있죠. 그게 뭐죠? 암입니다. 암은 돌아다니지 말아야 될 세포가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이가 돼가지고 우리 몸을 나중에는 이제 죽게까지 만드는 게 바로 암이다. 예, 암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다 기능이나 컨트롤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바로 암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 몸은 이 결제 조직이 크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세포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세포 이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진다. 그래서 이게 버클리에 있는 이제 빗셀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교수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세포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세포에서 아주 현미경 가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막 여기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했는데 실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바깥쪽 바깥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다. 근데 모든 비밀의 세포의 비밀의 반은 사실 세포 바깥에 있다. 우리는 안쪽만 보는데 안쪽만 봐가지고는 우리의 어떤 질환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부족하다. 그 나머지 바깥에 세포 바깥에 있는 세상 우주 우리의 지구죠. 지구라고 하면 지구 바깥에 있는 우주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지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깥을 이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게 스캐폴드라고 하는데 일반명으로 스캐폴드고 이제 학술명으로 하면 ECM 세포의 기질. 근데 여기 스캐폴드에 보면 이렇게
빨간 것들이 있죠. 빨간 것들이 세포입니다, 세포. 아, 이 세포가 이런 데 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만약에 이 짐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러면 이 세포가 거할 집이 없죠. 그러면 주름이 생기는 거고, 조직이 무너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조직이 그러면 이 스캐폴드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스캐폴드하고 세포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라냐? 인터랙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서로가 신호를 주고받고, 이웃집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세포들하고 물건도 주고받고 먹을 것도 주고받고 이런 기능을 하죠. 그리고 옆에서 야 여기 지금 불났대 그러면 불났다고 옆에 옆집에다 상처 났어 그러면 상처 났대 이런 계속 신호도 주고받으면서 우리 공동으로 마을이 예를 들어서 마을이 공동으로 외부가 침입했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전략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 하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상당히 세포와 세포 간에 신호를 주고받고 연락하고 도움받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돼지의 심장입니다. 돼지의 심장. 돼지의 심장이 심장 세포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이거를 세포를 쉽게 말해 양잿물 같은 거 가지고 싹 녹여버렸어요. 싹 녹이고 제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ECM 이게 세포가 사는 집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처럼 스캐폴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사는 집이다. 여기에 심장 세포들이 쫙 있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근데 세포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 뭐예요? 세포의 기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파트를 보면 이 아파트에 우리가 가정가정마다 다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죠. 정상적으로.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졌다. 뭐 지진이라든가 뭐 전쟁이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졌듯이 우리 몸에 이런 ECM이라고 하는 스캐폴드 집이 무너지면 여기에 더 이상 세포들이 못 살죠. 사람이 못 살듯이 세포가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노화되고 주름이 생기고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이렇죠. 그 얘기 뭐냐? 여기는 아까 전에 집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집에 ECM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박스 안에 세포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산다. 예를 들면 10개가 산다면 이 피부에는 어떻게 되냐? 똑같은 단위 면적당 세포 수가 예를 들어서 5개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 에너지를 10개를 만들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10개를 만들면 얘는 에너지를 5개밖에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2배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노화되고 늙어가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없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줄기세포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 이 집이 무너졌는데 줄기세포를 집어넣는다고 줄기세포가 살 집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줄기세포가 그러면 정착할 수 있느냐?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살 집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줄기세포를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받는 사람은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 ECM이라고는 줄기세포가 살 집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소식을 하거나 이걸 재생하고 회복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이 있죠. 그래서 ECM은 모든 질환의 핵심 원인이다. 발병의 원인이다. 그리고 대부분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ECM이 무너지는 근원은 뭐냐? 결국 에너지 부족이에요. 에너지 부족. 에너지 부족. 아까 얘기했죠. 단위 면적당 세포 숫자가 10개가 있을 때하고 5개가 있을 때. 5개가 있을 때 에너지 양이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 능력도 2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는 에너자이저로 해서 컨트롤이 안 되죠. 근데 60대, 70대, 80대 노인분들은 컨트롤할 필요가 없죠. 그냥 스스로가 움직이질 않고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누구냐? 세포거든요. 이 세포. 이 세포 숫자 자체가 줄어든 거죠.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은 세포가 단위 면적당 100개가 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단위 면적당 수표가
50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위 면적 때 50개를 다시 100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어요. 늘리는데 그럴 때는 뭐냐? ECM이 무너진 거를 먼저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ECM 복구의 핵심은 에너지다. 에너지 부족은 노화의 시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ECM이 무너지면 생기는 질환들이 뭐 엄청나. 이거는 제가 이제 일부만 된 겁니다. 피부가 노화되고 주름 생겨 염증, 모든 염증성 질환은 염증이 생기면 그 주변에 저 염증 주변 조직들이 다 무너진다. 다 녹아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될 때 보면 다시 세포가 자라난다고 하죠. 세포가 자라나는데 사실 그 세포가 자라나기 전에 뭐부터 자라냐? ECM, 거푸집, 스캐폴드부터 집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부터 만들어지면 집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집이 만들어지면 집 속에 세포들이 들어와서 이제 채우는 거죠.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는 거다.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려도 ECM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세포가, 새로운 세포들이 들어가면서 상처를 치유되는 거다. 이 모든 염증성 질환들은 다 그런 거예요. 섬유화된 거. 이거는 완전히 조직이 딱딱해도 이거는 무너진 거가 아니라 조직에 완전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이 들어와서 추심을 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딱지를 붙이는 거죠. 일일이. 그래서 아무도 못 쓰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우리 일종의 경화된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경화 딱딱해지는 거죠. 콜라겐이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세포의 그 ECM을 완전히 변형을 시켜서 기능을 못하게도 할 수 있고, 심장병, 동맥경화, 심장암을 유발하고 암에 적응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세포가 사는 집인 ECM을 재생시키는 것이 해충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부족하니까 콜라겐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히알루론산이 부족하니까, 보습이 잘하니까 히알루론산이 잘 안 만들어지고 히알루론산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콜라겐을 먹는다고 콜라겐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예를 들면 깐나라기 때 우리가 콜라겐 먹고 히알루론산 먹었나요? 안 먹었거든요. 왜 안 먹었죠?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대사가,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만들 수 있는 세포의 숫자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었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면 뭐냐? 그래서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거 아무리 나이 드신 분 먹어도 효과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합성 에너지, 그 다음에 콜라겐, 히알루론산 원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네요. 반드시 합성 에너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잘 이것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 환경을 개선하는 요소까지 같이 맞물렸을 때 우리 몸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면 저희 그 회원 약국에 약사님들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잘 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담받으시거나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